89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BOD에 대한 건데, 마찬가지로 BOD도 제가 판서를 하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BOD는 좀 BOD 정의는 거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의가 아니라 그 바이오케미컬이라고 나와 있죠. 그쵸?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거든요. 바이오케미컬이에요. 첫 번째 정의는 자 수중에 보세요. 수중에 유기물이 있어요. 그 유기물 중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기물 중에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분해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보통 환경에서는 수중에 유기물이 있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분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말할 때에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. 아셨죠? 그래서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누가 호기성 미생물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원생 동물도 될 수가 있고요.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호기성 박테리아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호기성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나 원생 동물이나 이런 호기성을 띠는 미생물이 다 총칭해가지고 이 미생물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 이 뭐 한다고 했죠? 산화 분해 할 때 호기성 미생물은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면서 물 속에 산소를 쓴다 그랬죠? 소비하는 산소량을 BOD라고 정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사용할 때 BOD가 200ppm이래. 그러면 보통은 그 BOD의 양 200ppm